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이번에 브이로그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 이유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저와 똑같이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임장을 한다든지, 뭐 여러 군데 상담들을 통해서라든지, 거기 지역의 시세 또는 다른 지역들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여기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정유율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추진위에서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아마 궁금할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투자자 입장으로서 알아볼 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같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재개발을 했었을 때 왜 꼭 재개발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재개발은요,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서울 개발이라는 게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서울의 방방곡곳 벌써 공사가 시작된 곳들도 있고, 또는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역들이 많이 핫해지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재개발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같은 투자에 이제 상품들을 봤었을 때 기존에 뭐 주택도 있을 거고, 뭐 상업시설도 있을 거고, 여러 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지휘선센터, 빌딩,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금 재개발은 오세훈 서울시장 밀고 있고, 윤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또다시 찾아오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이 좀 타이밍이라고 좀 잡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재개발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이제 멈췄잖아요. 그래서 서울 개발이 멈추고 이제 신도시 쪽으로 많이 분포를 하면서 신도시를 개발을 이제 초점을 뒀으면, 지금은 서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도 계속 지금 또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있고, 주택 전세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재개발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가장 좀 적합한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집 한 채가 사실 지금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뭐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봤을 때 사실상 굉장히 금액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하는 말이, 아, 서울에 내 집 하나 있었으면 몸테크 하나 제대로 똘똘한 한 채가 결국엔 서울에 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리스크적으로도 좀 적은 게 이제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게 가장 적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좀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재개발이라는 게 기존에는 굉장히 오래 걸린 사업이에요. 왜냐? 서울 개발이 멈췄으니까 온갖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제한을 굉장히 많이 뒀어요. 그 전 시장님이 그렇게 많이 이제 정해놨는데, 지금은 그 규제들을 다 풀었고 온갖 제한보다는 오히려 혜택들을 많이 넣어주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로는 모아타운 3, 4년,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5, 6년,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단축이 됐는데, 시간적으로도 단축이 됐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절차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10가지, 15가지 이렇게 절차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웬만하면은 최소화돼서 절차들이 많이 반토막도 안 되게 지금 났습니다. 이 재개발에 투자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좀 적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개발을 투자를 했었을 때 지금 현재로서의 그 금액들을 굉장히 낮추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러한 이제 특혜가 있는 이 타이밍에 좀 맞게끔 움직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 채널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개발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지역은 자양동인데요. 자양동에도 이제 뭐 1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4동이에요. 이 4동은 기존에 이제 모아타운이 진행된 곳이 한 군데 있었고, 그 위로 여기 건대역이랑 이제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자양 4동의 역세권 네, 가까이 인접한 역세권 모아타운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는 동의율이 거의 이제 45% 이상 된 상황이에요. 이제 채널에 항상 소개를 드릴 때는 지역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그 지역의 매물들을 좀 같이 상담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문의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을 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건대 입구역이랑 굉장히 근접하고요. 그 앞에 이미 모아타운이 2년 전부터 준비했던 모아타운이 요번에 결과 발표가 남아있죠.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띄워드릴 건데, 이제 이 모아타운의 이런 것들이 구청장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진행 속도가 빠른 게 이 자양동이에요. 광진구청장님이 이 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또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모아타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주민분들도 모아타운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반대 세력이 아래쪽은 있어요.
있었지만 이 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곳은 반대 세력이 없어요. 일단 반대 세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상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반대파가 심해요.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상가에서 월세를 잘 받고 있는데 굳이 뺄 필요는 없고, 굳이 그게 빠져나가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가를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상가 투자는 그 라인들을 뺀 나머지 지역들만 가지고 여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보다는 모아타운이라는 이 사업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곳이 이 자양 4동 모아타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성수동에 가장 인접하고 한강에서도 굉장히 인접하고, 아무래도 뭐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백화점, 마트 이런 것들 다 이제 인접한 곳이 이 자양 4동 역세권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같은 투자자로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여기 지역을 많이 볼 것 같은데 금액이 사실 많이 중요하거든요. 항상 전세를 끼고 보시잖아요. 전세가도 높고 매매가도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초기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좀 자양동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일단 성수동에 일자리가 이미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가가 이미 많아요. 건대 대학교 병원이 바로 있다 보니까 한양대병원도 굉장히 가깝고요.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주거지를 많이 찾고 계시는 상황이고, 이제 길 건너 영동대교를 이제 건너서 바로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에 이제 집값들이나 전세가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보다는 거주지를 이제 구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다리 하나 건너서 10분, 15분이면은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 자양동에 임차 문의들이 많았어요. 저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집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했는데 이 임차 문의가 끊이지 않는 곳은 자양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자양동에 거주를 해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양동이 정말 인프라가 좋아서 집 밑에서 뭐 어쨌든 백화점을 누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강남 생활권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가까웠고, 이제 마트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쉬웠고, 제가 이제 생활에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 다 집 주변으로 있다 보니까 자양동에 살았었을 때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양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많이 이동을 안 하시는 이유도 또 이렇지 않을까. 자양동에는 웬만하면 토박이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살기 좋은 동네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채널에서 이 자양 4도 모아타운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재개발을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자양 4동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 채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매물에 관련된 이 자양 4동의 매물에 관련된 내용들도 여기 위쪽에 이제 보시면은 요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또한 뭐 매물에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같이 좀 상담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